따단. 여기는 첨탑이다. 이 작은 중괄호야. 소괄호다, 소괄호. 작은 괄호들아. 행행 헛소맨.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좋은 거. 아니. 아이 뭐 단식. 좋은 카드지 그래. 아. 망할 거. 단식 빨리 또 나온다. 씨. 휘갈김. 수리검이다. 68방어. 이게 방어지. 맹공 고요함 충돌 강타. 고요를 체험하시오. 분개. 딜카드 좀 괜찮은 거 없나?
스위치 1해라. 보호 흩소매 관절 부수기. 축성. 교훈. 휘갈김. 배결. 축성. 뱃소매. 분노 조절 안 되는 와처. 아니지. 분노 조절 잘 되는 와처. 분노 조절이 너무 잘 되는데. 부복까지 넣을까? 휘갈겼어 그냥. 막 어 막 어? 응? 막 휘갈겨 그냥. 고요함이 1코스트니까 써도 코스트가 늘어나질 않네. 신성모독 택마. 택마까지 쓰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신성모독 각이다 이거. 3장. 타수. 덱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근데 템포는 되게 빠를 것 같은데. 엘리트 잡으러 오자. 어서오세요. 템포는 되게 빠르다. 미쳐버린 템포. 그리고 미쳐버린 핸드. 아, 뭐야, 핸드가 왜 이래? 딜카드 다 어디갔어? 내 소매들.
저런 말은 어디서 배워오는 걸까? 육체수야. 격분. 템포 느려지겠다. 가보자. 사색. 아, 드루 없다. 교훈 스스로 강화한다. 보호. 아니, 보호도 똥카드 아니야, 근데? 하긴 이 캐릭터 똥카드밖에 없지. 교훈각을 보자. 보호 너프 먹었어요. 캐삭이었는데. 고요함 손절. 고요함이 좋을까? 손절이 좋을까? 고요를 체험하시오. 위장 크림? 강철의 섬광? 강선 받다죠.
소주 아니지? 포션 벨트. 두장 변화 아니면은 돌연변이인자 두상 변화가 낫겠지. 교훈이라서 변화한 거 강화도 할 수 있을 거고. 타격할까? 아니면 그냥 돌연변이인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백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백열을 뺄까? 백열이랑 타격이랑 이렇게 뺄까? 딜카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돌연변이의 힘. 아, 오른쪽 갈걸. 아니, 왼쪽 갈걸. 분화, 분괴, 기적, 축성, 고요함 10장 들어가고, 단식, 강수, 수양. 분괴. 열장 들어오는 갓갈김. 가르기. 고요함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비갈김은 구대기였는데 상향 넣어줘. 어흑 내 신성모독. 승리길 천계단. 이거 보스는 어떻게 잡지? 분노 조절 잘해.
아, 휘갈김이 있을 때 달렸어야 했나? 키가 나오지? 30. 나오겠지 뭐. 아, 계산하기 너무 귀찮아. 안 나온나? 아니, 잠깐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이런. 아니, 저거 계산하기 너무 귀찮아, 진짜. 안일사 했다. 마초가 계산이 너무 귀찮다. 비갈김이 여기서 빠지는 게 아깝네. 비갈김 쓰고 부복 뽑을 수 있으면은 딜타임 나오는데. 어서오세요. 라그 마술 칼날 현실 지배. 이 코스트덱 개 힘드네 진짜. 마술 칼날 너가? 말살검 다 필요 없어 보인다. 교훈 행망치. 아유 저. 이덱 방어도 안될것 같은데. 아니, 깨시 미친 거 아니야? 정보 미친 거 맞음. 단식.
9월. 교훈 뽑아, 교훈. 잠깐만. 강선불. 존엄이다. 아니, 지금 코스트 불릴 만한 게 없는데. 고요함은 혈안 같은 느낌이고. 방어도 올리는 파워카드나 좀 주지. 직감, 개몽, 강선. 순수로 덱 지울까? 비갈기 뽑았다. 어서오세요. 나요. 허미, 괜히 썼나? 나대지 말걸. 격분 빠지는 거는 좀 큰데. 뭐야, 죽었네? 똥개. 식권 맹공 그냥 강섬이나 빙글빙글 돌리는 게 제일 낫겠지.
상점에서 능숙 하나 안 나오나? 안 나오지. 나온다? 아, 안 나온다. 나온다? 아, 안 나온다. 나온다? 아, 안 나온다. 열반? 마요 열반 선택은? 난 둘 다. 지금은 마요가 낫겠다. 열반 끼워 넣기는 좀 힘들겠네. 아니 미친 신성마 왜 이렇게 세? 원턴 킬 해버리네 그냥. 무에 나왔다. 드로우가 없다. 드로우가 아까 존엄 넣을 걸 그랬나. 보고 대신 존엄이 훨씬 나았겠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서오세요. 상점색 왜 또 나왔냐. 인공물이면 힘쌈이네. 템포 준네 빨로. 불의고리 필요없어. 승리길 필요없어. 근데 이거 장기전을 못하겠는데. 초반은 빨라서 좋은데. 나 좀 맞으면서 할까? 안 맞네. 심지어 휘갈김이 안 나오면 너무 힘들게 싸운다. 아, 존엄 나왔다.
격분 왜 자꾸 이렇게 빨리 빠지니? 마음의 옷에 같은 게 한 장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생방 처음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모독감 나왔지 이거. 아닌가? 나온 거 맞네. 깡깡깡 갓갈김. 근데 비갈김도 아이고 왜 벤제님, 아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구독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비갈김이 근데 강화가 필요하다는 단점 비슷한 게. 분괴는 필요 없어. 어지러움.
어차피 교훈 써도 강화될 거 없지. 템포 빠르니까 창방은 잘 잡을 것 같은데, 아 물론 휘갈김이 안 나오면 뒤질 수도 있겠지만, 아 그보다 심장이 문제네. 심장 뭐 내가 왜 이렇게 잡냐?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아하. 아이고 이런 젠장. 추월 휘갈김 둘 중에 하나도 못 뽑았네. 아니 이걸 아 이거 하나 못 뽑아가지고 아니 아이 세상에. 매번 생방 가서 후원해야지 하다가 이제야 하네요. 키키키얼. 아이고 GSTS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게 추월이 안 나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턴 컷 가능했는데. 정말 요망한 게임이다. 저런 춤이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은 술 방송입니다. 그때 춤. 띵띵띵띵띵띠리링. 띵띵띵띵띵띠리리리링. 걸려고요? 하긴 뭐 쓸데없이 대충 생긴 애들이 많긴 하죠. 창방 개 잘 잡네. 휘갈김 하나 더. 아 이거 심장 못 잡을 것 같아. 아 진짜. 아무튼 휘갈김 넣고 마 최선을 다해야. 응? 아 빌어먹을. 첫 턴엔드 꼴하지 마라.
교훈을 많이 얻은 와중 이 정도면은 잘 막았다. 아, 물론 내 방어구가 찢어졌지만 이거는 들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경각 뽑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갑분싸. 글러먹은 것인가? 두근 두근 고요함을 좀 남겨놔야 되나? 첫 턴에 내가 좀 에바였어. 이 정도로 넘어가면 되지 싶은데. 어차피 3종 디버프 걸린 상태로 무의미한 저항이지. 아이 BGM 진짜 불편하네. 귀가 먹먹해요. 버금버그 이거 본섭에는 고쳐졌는데 베타는 아직 그대로네요. 진짜 개불편하다.
다음 턴에 신성 모두 킬각 보려면 이번 턴에 좀 때려놔야 되는데. 아, 다음 턴에 킬각을, 아, 봐야 되지, 다음 턴에. 아이씨, 왜 헷갈리지? 아, 이게 경각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좀 힘드네. 아, 격분 육체수양, 요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다음 턴에 신성 모독이긴 한데 이거 들어가 안 되네 또. 이러면은 다음 턴에 확정 죽는 거잖아. 하, 답답하네. 아니 뭐야 민첩 왜 이렇게 높아? 잠깐만. 띠용. 민첩 언제 8이나 찍었어? 아, BGM 진짜. 이겼네. 진짜 템포 빠른 대기였다. 심장 허접해. 적막 속에 심장만 뛰는 거 봐. 근데 결국에 저거 뭐냐 휘갈김이라는 사기 카드 없었으면은 이게 안 되잖아. 마음의 옷에 한 장만 더 있었어도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하긴 결국에는 수리검 발로 이기긴 했네. 간리검.